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임 W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워머신 2종과 아이언 페이트리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엔드게임 피규어 출발합니다. 자, 일단 먼저 만나볼 제품은 워머신입니다. 워머신. 이거는 컨셉 아트에 나왔었던 모습인데요. 굉장히 육중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박스 한번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내용물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역시 워머신 등발이 상당하죠? 팔 하단에 끼우는 아마 머신건인 것 같고요. 여기 또 게틀링건이 들어있습니다. 빨리 꺼내서 한번 조립해볼게요. 조립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전에 마블 레전드에서 볼 수 없었던 볼 조인트가 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신박한데요. 네, 볼 조인트를 여기 홀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오, 멋있어. 좋아, 좋아, 좋아. 간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머신건은 팔 뒤쪽에 보면 홀이 있어요. 여기다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오, 꽤 멋있죠. 이쪽 팔도 끼워줄게요. 이렇게 끼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전체적인 모습 살펴볼게요.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워머신 컨셉 아트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이 머신건과 이 게틀링건 조립한 후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상당히 존재감이 큽니다. 아주 근육근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혹시라도 금손이신 분들은 이제 도색을 다시 해주신다면 어마무시한 녀석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보십시오. 요 몰드라든가 여기 눈 가해가 이렇게 빨간 거 워머신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굉장히 기계적인 모습을 강조했고요. 패널 라인이 굉장히 잘 파여 있습니다. 깊게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윤곽 양각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승모근이 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머리의 가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고개 드는 거 이 정도, 숙이는 거 이 정도, 살짝 들리는 거,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거, 이 정도 돌아가는 것도 360도 돌아가기 조금 힘듭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어지간한 포징은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찌됐든 살짝 둔탁해 보이는 모습, 아크리액터 표현도 괜찮고요. 이렇게 살짝 빨간색 이렇게 라이트업 된 모습인데 이게 이걸 또 도색을 부분 도색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살짝 삐져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애교지 뭐. 대신 이 은색은 문제없이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006 마크6라는 건데 마크6가 이게 컨셉 아트고 나중에 좀 달라지죠. 아이언 패트리어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이 공군 표시 여기 있고요. 팔 쪽에도 은색 도색 나쁘지 않습니다. 이두 쪽에도 은색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어깨 견장갑이 완벽한 연질이라서 이 적응이 안 될 만큼 흐느적거리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팔 가동성이 이거 덕분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좀 찌그러지긴 하는데 올라갑니다. 옆에도 찌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아예 또 포징해 놓으면 괜찮으니까 네, 얘를 메인으로 전시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오, 근데 안에 우와 대박 디테일. 와, 이 디테일을 살려줬네요. 야, 요건 또 몰랐네. 야, 이게 마블 레전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그죠? 이두 있는 쪽도 돌아갑니다만 두껍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진 않아요. 하박 쪽에서는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고요. 나 이거 왜 자꾸 들고 있니? 네, 이거 뺀 김에 한번 보면 이쪽 앞쪽에 이렇게 붉은색 도색해준 거 나쁘지 않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출색 그대로 회색입니다. 진한 회색. 손목도 잘 움직이네요. 어지간한 포징 잡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만큼 잘 나와 있습니다. 팔도 이 정도 접히는 거. 이제 복부 쪽 보시면요, 여기가 절개가 돼가지고 파츠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이게 어디가 분리 포인트인지 잘 티가 안 나요. 조형을 상당히 잘 뽑아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살짝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파츠 분할로 보이지 절개로 인해서 이제 이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복부 밑에 음각 양각 상당히 멋들어지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쪽이 자유롭지 못한 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이 앞쪽에 스커트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다리 올리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가. 이쪽도 디테일을 다 살려줬고요. 허벅지 쪽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꽤나 커집니다. 이쪽도 디테일 살려줬고요. 와, 역대급 워머신의 모습이지 않나. 이 정도까지 디테일을 표현해준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또 무릎 쪽은 이중관절이에요. 상당히 빡빡합니다. 으아차 아라차차차. 네, 우와, 엄청 접히죠. 역동적인 포징을 하기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와, 멋있어요. 좋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 쪽도 잘 꺾이고요. 하지만 가동 범위가 뭐 크진 않지만 옛날에 아이언맨 3에 나왔던 워머신이나 아이언 패트리어트와 이제 비교해보면 아유, 이렇게 엄청나게
자동이 되는 거죠.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뒤쪽 한번 보면요, 뒤쪽 디테일도 아주 끝내줍니다. 네, 뭐 다리부터 시작해서 건담 본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줍니다. 상당히 기계적인 느낌. 정말 워머신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아, 이런 데도 또 도색을 잘해줬네요. 워머신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도색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굉장히 유치한데, 얘는 워낙 그냥 육중한 진한 회색 느낌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포인트만 줘도 아주 살아납니다. 그죠? 이제 포징 한번 지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징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야, 아주 간지가 폭발해버리네. 요렇게만 해도 엄청난 존재감입니다. 포징도 마음에 들지만 생각보다 가동성이 좋다 보니까 요런 포징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컨셉 아트로만 두기엔 사실 좀 아까운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언 페이트리어트로 나중에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요 포징, 아우, 매우 마음에 듭니다. 워머신 마크 6 컨셉 아트 버전 아주 멋있어요. 네, 워머신 마크 6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앞으로 막 돌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본 조형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누가 완구로 봐요. 완구긴 한데 얘 정체성은 분명히 완구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완구로 보겠어요. 특히 6인치 제품군 중에서는 요 느낌, 요런 요 디자인은 이 마블 레전드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도 있고 강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야, 요 포징도 아주 멋지네요. 마음에 듭니다.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야, 요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워머신만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포징인 것 같아요. 제가 지어놓고도 뭐 테이블로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하지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무튼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아, 이것저것 계속 손맛이 있어요. 이게 만지다 보니까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아, 아주 멋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제품은요, GD 토이스라고 이게 중국 회사인데요,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영화판 버전입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배송이 좀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체 들어있고요, 손 한 쌍 더 들어있고요, 이제 게틀링 건이 들어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전용 스탠드가 들어있습니다. 도색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D 토이즈 영화판 워머신 마크 6입니다. 나쁘지 않죠? 조형도 나쁘지 않고 도색도 생각보다 포인트가 꽤 있고요. 그런데 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에요. 이게 완전 6인치가 아니라 조금 큰 편이라서 같이 놓으면은 약간 어색하고, 포징을 잡는다든가 설정을 해가지고 전시해 놓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지 얘기하도록 하죠. 자, 헤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워머신 눈 가생이의 이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이 되었습니다. 몰드도 멋지고요, 도색도 깔끔한 편입니다. 이 제품도 그 해즈브로 제품과 마찬가지로 완구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관절이 보인다던가 전체적으로 PVC 재질이긴 한데, 다만 목관절이 이중은 아니고 그냥 조인트에 머리를 끼우는 방식이라 살짝 덜렁이는 느낌? 네, 그래서 가동 범위가 좌우로는 크지만 상하로는 매우 좁습니다. 이렇게 유선형 이런 조형도 괜찮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가운데가 살짝 플라스틱 재질인데 여기는 또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빨간 포인트라든가 이 은색 도색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공급 표시, 공급 마크 아주 깔끔하게 잘 실이되어 있고요. 은색 부분 도색도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PVC라서 살짝 이렇게 들립니다. 아까 워머신처럼 연질은 아니고요. 여기도 이두가 잘 돌아갑니다. 얘는 두껍지 않다 보니까 이두가 매우 잘 돌아가요. 이두에 있는 부분 도색도 꽤나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게 팔이 약간 낙지 기운이 있어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네, 도색 여기 부분 도색이 나쁘지 않고요. 이게 빨간 포인트 좋고요. 손도 꽤나 괜찮습니다. 네, 근데 손이 이제 가동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돌아가기만 합니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유격이 없기 때문에 회전만 됩니다. 이게 자꾸 빠져요. 여기가 좀 헐거운 것 같은데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이제 복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부도 상당히 깔끔한 도색이 돋보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조형이 괜찮은데 흉부에서 복부 떨어지는 데가 조금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배가 살짝 나온 느낌이에요. 이렇게 배가 약간 볼록 나온 느낌,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고관절 쪽으로 내려와 보게 되면 고관절이 뭐 연장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스커트 같은 건 없긴 하지만 가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 이 정도. 네, 마블 레전드는 여기 안쪽도 다 돌아가게끔 관절을 심어놨는데 얘는 그냥 일자예요. 대퇴부가 다 일자라서 약간 좀 어색한 가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릎은 이중관절, 얘는 009처럼 보여. 예, 이거 좀 안타깝네요. 부분 도색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을 막 살려주지 못했어요. 이 완구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몰드라던가 음각, 양각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마크6의 영화판이 워낙 뭐 디자인이 좀 그렇긴 한데 요런 데는 조금 디테일을 넣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릎 밑에 쪽에는 살짝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몰드가. 자, 발목 가동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굉장히 힘이 없네. 힘이 없어서 예, 가동 범위는 나쁘지 않은데 요거 조금 포징 지었을 때 잘 버틸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뒤쪽 보면은 뒤쪽은 또 굉장히 깔끔해요. 다만 안타까운 건 이렇게 우글쭈글 네, 이렇게 사출되면서 이런 데미지 아닌 데미지 같은 거 입은 것도 있고요. 힙 라인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휘어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요 상체 부분 끝에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걸려가지고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캐틀린 건의 디테일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요 정도 포징 한번 또 지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판 워머신 마크6입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예, 괜찮죠? 이게 포징해놨더니 아까 약간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상쇄되는 느낌입니다. 꽤나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액션 피규어는 액션을 해야지 이게 제맛이지 예, 그냥 놔두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차렷 자세로 놔두지 말고 항상 뭔가 좀 액션 포징을 좀 조금이라도 지어놓는 게 얘네들을 살리는 법입니다. 네, 요 상태로 뭐 전시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탠드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마크6 이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역동적으로 포징 나옵니다. 스탠드를 사용했더니만 굉장히 멋집니다. 예, 스탠드도 생각보다 강도가 좀 있어가지고 고정이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쓰러지지 않고 혹시라도 스탠드가 좀 헐렁할 때는 여기 부분 있죠? 예, 나사를 좀 조여주면은 조금 더 강도가 올라가니까 여러분께서 조절해가지고 스탠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손 모양이 펴진 게 있는데 펴진 손을 그냥 꼈더니 손목이 좀 이렇게 젖혀져가지고 리펄서를 쏘는 모습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상태에서 손목만 돌아가기만 하니까 아 뭔가 이 어색하네요. 요런 포징 말고는 사실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손목이 돌아가기만 하지 위아래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요런 모습 멋지게 잘 잡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이언 페이트리어트.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전형적인 마블 레전드 박스죠.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와, 이렇게 생겼네요. 스러스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무기 되어 있고 본체 되어 있습니다. 캬,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빨리 꺼내봐야겠죠. 네, 무기를 장착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어깨 쪽 부분 뒤에 보면요 끼워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깨 위쪽인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가장 넓게 벌어지는 쪽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틀링 건을 양쪽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게 바깥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끼워주시면 될 거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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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끼워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빨리 세워볼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이언 페이트리어트입니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영롱합니다. 와, 이거 진짜 환장할 것 같아. 어떻게 이게 완구지?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이거 진짜 멋집니다. 이거 실물 보시면요, 와, 이거 손에서 놓기가 싫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반다이나 여타 다른 제품에서 이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핫토이에서는 이미 예약을 받고 있지만 이 6인치류에서는 이 해즈브로 마블 레전드 시리즈 말고는 이게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종결. 와, 정말 대박입니다. 감히 뭐 범죄할 수가 없네. 야, 이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요. 프로포션이니 도색이니 뭐 몰드 디테일 아주 살벌합니다. 자, 한번 가까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헤드부터 살펴볼게요. 네, 헤드. 아까 보여드렸던 워머신이랑 헤드는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배색이 확실히 다르죠. 디테일이라든가 몰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눈 가해가 빨간 것도 똑같고요. 네, 역시 가동성이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안 들리고 돌아가는 거 들어야만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하지만 뭐 얘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너무 멋지기 때문에 요 무장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열려가지고 미사일이 안에 보이는 건데 뭐 따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여기 게틀린 건 이 연질이라서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밑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게틀린 건에 뭐 이런 디테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삐져나온 거 없이 잘 되어서 아주 멋지고요. 여기 어깨 부분 여기까지 열리는 거였으면 진짜 초대박 아주 난리 나는 거였는데 그거까지는 안 됐네요. 괜찮아. 그래도 멋있으니까 이런 몰드 다 살려줬고요. 여기 아크릴 액터 있습니다. 가슴 쪽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 아주 좋아요. 역시 여기도 연질이에요. 똑같이 워머신 마크6랑 요렇게 올릴 수는 있으나 여기 이게 모양이 이제 찌그러집니다. 옆으로 이렇게 티 안 나게 해주는 거. 요 안쪽에 몰드도 잘 살아있고요. 예, 여기 상박 얘는 그냥 쭉쭉 돌아가요. 얘도 잘 돌아갑니다. 가동성은 똑같아요. 단 여기 이제 또 코가 하나 둘 생겼죠. 여기도 있어. 이 안쪽에도 아주 워머신 다 와요. 이렇게 부분 도색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체 돌아가는 거 매우 자연스럽게 절개가 되었지만 안 된 것 같은. 요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동성 나쁘지 않고요. 여기도 돌아가고 여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빠져요. 굳이 뭐 뺄 이유는 없겠죠? 여기 안쪽에도 뭐 디테일, 겉에 쪽에도 디테일 아주 좋아요. 여기도 이중관절 매우 빡빡하게 잘 되고요. 도색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 사출색이 약간 좀 물결이 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 메탈릭하게 나와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이쪽 요런데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요. 발 모양이 아까랑 또 달라졌죠?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발도 가동이 잘 됩니다. 좌우로 각도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고 발이 엄청 크진 않은데 접지력이 좋아가지고 포징했을 때 무게중심 잡기가 매우 좋습니다. 뒷모습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담 같은 종아리, 다리, 엉덩이, 허리라인 괜찮고요. 등짐이 훨씬 커졌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 덕트 따로 또 칠해줘가지고 이게 도색해줘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디테일하게 잘 몰드가 되어 있고요. 무기도 뒤에서 보면 아주 멋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빨리 이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페이트리어트. 아 보십시오. 네 이럴 줄 알았어. 아주 간지가 그냥 장렬이야. 너무 멋있어. 아까 뭐 비슷한 포징을 했었긴 하지만 얘 또 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멋집니다. 약간 이게 트랜스포머 같기도 하고 색감이 그죠? 아무튼 뭐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뭐 그냥 눈에 한꺼풀 씌운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좋아요. 제가 어지간하면 마블 레전드 뜯으면서 이렇게 흥분 안 하는데 얘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팔에 있는 머신건을 쏘는 포징을 지어주기만 해도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게 어지간하면 제가 좀 띄우는데 얘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스탠드로 띄울 수가 없네요. 살짝 뛰려고 하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 와 요것만으로도 뭐 아주 간지가 장렬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얘가 근데 좀 뛰어넘으면 더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요런 포징만 해도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언 패트리어트. 아이언 패트리어트 아주 멋집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아이언 패트리어트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좀 대칭이라서 이게 사실은 주먹손이면 좋은데 요쪽 손이 편손밖에 없어요. 주먹손 하나만 더 넣어주지.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하지만 뭐 요런 포징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고요. 모든 화력을 앞으로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살짝 뭐 치핑이라던가 이렇게 웨더링을 좀 해주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언 패트리어트 뭐 이거 이상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지존입니다. 핫토이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일단부터 6인치에서는 아이언 패트리어트 이걸로 끝! 너무 멋져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로켓 라쿤과의 이 또 궁합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아주 멋진 장면이었는데 사실 로켓 라쿤이 이게 마블 레전드 제품인데 조금 크게 나왔네요. 아이언 패트리어트가 더 크던가 라쿤이 조금 더 작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이런 모습 영화에서 나오던 모습인데 이게 또 연출이 되네요. 근데 로켓 라쿤은 엔드게임용으로 안 나오네. 고글이랑 사실 머플러만 있으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뭐 전시할 때 한번 연출을 해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연출샷까지 가능했던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아유 멋지죠? 영화 다시 보고 싶네요. 아이언 패트리어트. 네, 워머신과 아이언 패트리어트 한번 비교해봅니다.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확 다르죠. 저도 따로따로 봤을 땐 뭐야 이거 재탕에다 생물이구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기본적인 어떤 프로포션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께서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거다?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언 패트리어트 사셔야 되고요. 요거 굉장히 땡긴다? 그러면 두 개 다 사세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그 정발이 돼가지고 나쁘지 않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매우 강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아이언 패트리어트와 워머신 아주 멋져요. 워머신과 아이언 패트리어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제품들이고요. 뭐 그중에 단연 최고는 아이언 패트리어트인데 아무튼 이런 제품들도 같이 모아놓으면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워머신 아이언 패트리어트 컬렉션만 한번 나중에 따로 기획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새록새록 생기면서 이렇게 한번 또 리뷰를 해봤습니다. 프로포션도 멋있고요. 뭐 도색도 나쁘지 않았고요. 완구이지만 완구답지 않았었던 상당히 돋보이는 유니크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고요.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